이어서 바로 나가 봅시다. 이 지문 큰 그림은 뭐지요? 현대 연극 대 예전의 연극. 예전의 연극 대 현재 연극. 그렇죠? 현대 연극. 자, 첫 번째 문단 별 거 없어요. 예, 첫 번째 문단 별 거 없습니다. 예전의 연극은 어떻다? 현대 연극은 어떻다? 별 거 없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중요한 얘기를 첫 줄에 하고 있지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지요. 왜 그렇다? 이 글자 때문에. 나도 짜장면. 이 글자 때문에. 현대 연극에서는 오브제도 그러면 앞에서 무슨 얘기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 행위에 좋은 대상이 된다고. 앞에서는 오브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구문 3.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현대 연극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브제도 이러한 해석행위, 지시어, 이러한 해석행위, 어떤 해석행위? 관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관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관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끝. 구문 3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A도 B도 둘 다 그렇다는 뜻이고, 대등. 그렇죠?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둘 다 그렇다는 거죠. 문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현대 연극은 극작가에서 연출가로 중심이 변함에 따라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옵니다. 텍스트보다 구문 1보다 더 이거죠. 구문 1B. A보다 더 B. 더자가 없으면 구문 1A. 더자가 있으면 구문 1B. 선택지에 구문 1B가 나왔을 때는 주로 X일 확률이 높았다. 더자가 나왔을 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지요. 현대 연극은 극작가에서 연출가로 중심이 변함에 따라 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맞아. 좀 있으면 읽어보면 맞아요. 텍스트보다 오브제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틀렸죠. 틀린 이유가 뭐다? 방금은 구문 3이었잖아. 구문 1이 아니라. A보다 B, 구문 2는 A가 아니라 B 이런 말을 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방금은 뭐다? 구문 3A를 쓰고 있었잖아요. 구문 3A를. 그렇죠? 구문 3A를. 구문 3A를. A뿐만 아니라 B까지 도. 둘 다 대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문 1이나 구문 2는 뭐냐면 A보다 B는 구문 2는 A가 아니라 B. 구문 1과 구문 2는 뭐냐면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선택하는 거. 근데 구문 3은 뭡니까? 둘 다.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책에, 기본편 책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원래 제가 강의할 때 이 구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서 쫙 끊으셔야 돼, 이렇게. 얘네들은 의미상 거의 비슷해, 문맥에서. 왜? 이게 아니라는 소리야. 얘는 진짜 아닌 거고, 구문 2는. 구문 1은? 이렇게. 진짜는 아니지만 막 버리고 싶은 거고. 근데 구문 3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특히 요 구문 3A는요 둘 다라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쪽과 이쪽이 구별. 이것도 구별하셔야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구별하기입니다. 그냥. 그럼 다시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죠. 텍스트보다 오브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지문에서. 그렇죠? 오히려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브제도 둘 다 이러한 해석행위에 좋은 대상이 된다면서 대등하게 바라보고 있죠. 지문에서 대등하게 쓰고 있죠. 어렵지 않지요. 구문,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문. 단구 소할 때 단어 구문, 구문.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문단 1. 현대 연극과 예전 연극, 예전 연극과 현대 연극 구별하기. 2. 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갔더니 오브제도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오브제로 옮겨가요. 근데 오브제도 텍스트뿐만 아니라 구문 3. 지문을 읽으시다가 구문 3이 등장하면 그 문장 웬만하면 선택지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그 선택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예전 연극에서 오브제는 단지 이렇게 소품 리얼리티의 재현도고, 그러나 현대 연극에 이르러 오브제는 극적 상상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표가 되었지요. 문이 칠하고 싶으면 치세요. 이런 의미에서 현대 연극은 오브제와의 유기라고 할 만하지요. 무대 공간을 자신의 창조력이 집중되는 터전으로 삼게 된 연출가는 구별할 일이 또 생기는 거죠. 관객, 연출가, 작가, 작가도 나오거든요. 사람, 이런 것들도 다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큰 그림은 예전 연극 대 현대 연극이고,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텍스트 대 오브제고, 또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쵸? 작가, 연출가, 관객. 구별할 수 있는 게 지금 세 쌍이나 나왔죠. 그게 구별하기라고. 연출가는 오브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무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오브제를 배치하고 활용한 총 책임자로서 연출가는 관객 얘기도 하고 연출가 얘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 창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이렇게 예전의 연극이 극작가 중심이었다면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일일이 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평소에 하시라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평소에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구문이나 지문의 구조나 평소에 무조건 다 챙기셔야 돼요. 평소에 현대 연극은 연출가 중심. 됐죠? 그쵸? 여기까지 읽으시고 한 번 더 여기까지 읽으시고 아까 그 선택지 다시 1번 선택지 다시 현대 연극은 지문에서 문의가 나오면 이거 선택지거든요. 선택지도 문의로 보세요. 극작가에서 연출가 중심으로. 그거는 맞아. 거기까지는 맞아. 텍스트보다 오브제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구문 3.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얘는 구문 1B로 써놨잖아. 구문 3A로 써야 되는데. 구문. 됐죠? 그 다음에 2번 선지도 지금 돼. 2번 선지도 조금 전까지 읽은 부분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현대 연극은 작가, 연출가, 관객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지문을 끝까지 안 읽었으니까. 뒷부분 오브제의 심층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얘도 빨간 단어. 얘도 빨간 단어. 틀렸다 근데. 그렇죠? 틀렸죠? 왜요? 확정하는 것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관객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니니까. 관객들마다 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관객들마다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죠. 해석의 가능성. 그래서 아까 제가 가능성이라는 단어에다가 빨간색 칠하고 별표 칠해놓은 거예요. 가능성. 예. 틀렸죠? 의미를 확정한다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지향한다면 안 되지. 이 부분도 모르겠고 아직 안 읽었으니까.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뒷장에 온 김에 구문 꼭 챙기세요. 별거 아니지만.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 문제를 풀고 지문을 다 그렇게 해결합니다. 왜요? 화려한 기술 필요 없어요. 화려한 기술은 실전에서 잘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략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오브제는 이제 그러니까 텍스트 얘기도 했고 텍스트 얘기보다 더 많은 부분이 이제 오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지문에서요. 지금도 그렇고. 오브제는 이제 관객들의 해석을 기다리는, 근데 관객들마다 일의적인 해석을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곧 관객과 무대를 이어주는 가교가 됩니다. 관객은 오브제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 나가거나 내거나 해석해 내거나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새로운 의미를 생산. 여기도 보세요. 이게 연결고리 단어거든요. 관객 관련 연관 이 단어가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새로운 의미를 생산이지요. 근데 관객이 모든 삶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관객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텍스트나 오브제를 해석을 할 텐데 그러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고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 하나의 의미를 확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끝.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구별하기 지문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지문의 유형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구문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다 그런 언공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우리는 지문을 독해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나와도 구별하기 지문이면 웬만하면 다 해결하셔야 돼요.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구별하기 지문이면 덤벼드셔야 돼요. 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지문, 얘는 소재로서도 중요한 지문이죠. 배경 소재가 다른 말로 배경 지식입니다. 얘는 이미 여러 번 다른 기출 지문에도 나오고 여기 미트 디트 여기도 나오고 여기 얘는 여러 번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지금 배경 지식으로도 알고 계시면 좋고 바로 갈게요. 독일 역사학계에서 일상사 연구는 사회사 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구별할 일 발생, 비판, 반박, 논박, 도전, 지적, 약화. 간단하게 표현하면 공격한다는 소리죠. 구별할 일 발생, 평가력이 발생, 이양대립 발생. 왜요? 하나밖에 없는데 뭘 비판합니까? 둘 이상이 나와야지 한쪽에서 저쪽을 비판하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또 제가 어디다 동그라미 칠지 눈치채셔야지.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일관되게 푼단 말이에요, 문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독일 역사학계에서 일상사 연구는 사회사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다 그러지요. 등장도 살짝 빨간 단어고,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니까 너가 먼저 있었어. 그리고 얘는 나중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를 동그라미 치고 나중을 세모칩니다. 위르겐 코카를 중심으로 한 시간 이전에 기존의 동그라미는 사회사 연구는 사람 시간도 들어가 있죠. 근대화 이론과 비판 이론을 바탕으로 문이 이 비판 이론 뭔지 아시나? 자주 나오는데 언어에. 그리고 이제 평소에 철학책 같은 거 좋아하셔가지고 즐겨 또 읽으시는 분들은 저 비판 이론이 뭔지도 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예. 근데 몰라도 돼. 배경 지식이 일단 없다는 전제에 푸는 거니까. 바탕으로 민족, 국가, 산업화, 계급사 이렇게 읽으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읽으세요. 그냥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거대 담론. 도입하여 근대 사회와 구조와 과정을 조명하는데 어디다 초점을 맞췄다고? 저기 동그라미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면에 일상 사가들은 근대화가 초래한 희생과 부담에 주목하여 우리도 주목합시다. 빨간 단어. 그러니까 세모에 주목하여 익명의 구조와 과정 이봐 또 봐 비교 구분. 그렇죠? 구별하게 일어나는 거죠. 예. 보다는 동그라미 보다는 세모에 강조하더라. 특히 여기 이제 빨간 단어 나올 때마다 일일이 다 칠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렇죠. 나중에는 이런 데 안 하셔도 돼. 이것도 일일이 다 칠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일일이 다 칠할 수는 없잖아. 다 안다는 전자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셔야 되죠. 평소에 연습하셔가지고 그들은 역사의 주창의 해방자로서 시민들의 생각, 서민들의 생각과 주창했지요. 그 후 일상사 연구는 점차 그 연구 대상과 관점을 다양하며 풍부한 연구 영역을 개척해 왔습니다. 끝.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 사회사 시간 흘러가 이제 일상사 연구, 사회사 연구, 일상사 연구. 문제 갑시다. 위르겐 코카는 아까 동그라미 돼 있죠. 사회사 쪽 사람. 그 다음에 선택지를 제가 이제 여기를 1번이라고 고쳐야 되네. 그러면 여기 지금 1, 2번이니까 이렇게 1번 민간인의 폭력이 통제되지 않고 증가한 것은 나치 체제의 결함 때문이다. 동그라미 친 단어 보세요. 세모 친 단어 보시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아시겠다. 다른 게 중요해. 다른 게 차이점이. 그렇죠? 차이점도 찾고 공통점도 찾아야 되지만 원래 구별하기 평가력이 이양대립은 차이점이 중요하다니까요.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 보셔야 돼. 일상사 쪽은 뭐냐면 서민들, 노동자, 행위자, 사람들의 그 사소한 생활, 그렇죠? 그 일상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사회사는요 거대한 거, 구조, 그렇죠? 젠더, 성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내용을 이거 배경 지식을 아시는 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걸 볼 수도 있으니까, 이 강의를 지금 볼 수도 있으니까 배경지 시간 최대한 없다는 전제 지금 풀어야 돼요. 그래 맞아, 얘는 1번은 맞다고. 2번 나치 시대 말기 군수 공장에서 나타난 근무 태만과 불량품 증가는, 1번 다시 것은, 은는 나오면 이거 선택지거든요. 선택지에서 은는 나오면 끊으셔야 돼. 노동자의 도덕관념이 해진 데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는 문이 칠하다 그러면 서민들, 노동자, 세모지요. 동그라미 입장에서 세모가 무엇의 비롯, 무엇의 원인이다. 얘기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쵸? 예. 안 어렵죠? 예. 동그라미 입장에서는 동그라미 때문이야. 세모 때문이야. 세모에서 비롯되었어. 세모에 의해, 세모에 따라, 세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동그라미 입장에서는 동그라미를 통해, 동그라미에 따라, 동그라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세모 입장에서는 세모에 따라, 세모에 의해, 세모를 통해, 세모 때문에, 세모로 인해, 세모의 기초, 기본, 바탕하여, 세모에서 비롯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고요. 방금 지금 제가 꺼내든 단어들은 연결고리 핵심 필수 단어들이에요. 아직 우리 무료 강의에서 연결고리 세계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당분간 어쨌든 계속 구별하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별하기가 일단 돼야 되거든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구별하기가 돼야 된다 그랬죠. 단어들아, 와서 줄을 서든지 뭐 가서 쓰든지, 그 말은 그 말이고, 사회사 연구 쪽으로 단어들아 와서 줄 서, 어떤 단어 가야 돼요? 일단 요 할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 이름 같아. 그 다음에 아까 요런 단어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국가 이런 거, 거대 담론, 구조 이런 거,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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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어디에 주목하더라? 그렇죠. 여기 주목하고, 여기는 사람들, 서민들, 노동자의 생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극론적 분석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이론도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셔도 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게 고등학교에서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셨다면 배웁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사회문화 과목 선택하시면 배우는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어느 쪽으로 가면 되지요? 예, 얘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것은 행위자들 사, 그 사람들 간의 관계, 어쨌든 행위자들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이쪽이잖아요, 이쪽. 그렇죠? 거대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됐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외우시면 돼, 그냥. 다음 질문. 요 질문을 잘 푸실 수 있으면 이제 구별하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질문이 깔끔하게 잘 풀리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끊고 다음 질문, 다음 강에서 이 질문을 한번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